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집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창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. 예, 또 집닥이라는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만 4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고요. 이제 뭐 서비스의 어떤 핵심은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,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연결을 해서 뭐 저렴하고 좋은 인테리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중개를 좀 해주고 있는 서비스고요. 또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저희가 AS3년 그리고 이제 집단맨 감리 서비스, 그 다음에 또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좀 보호 안전하게 하는 에스크로 장치를 해서 현재 이제 많은 서비스를 4년 동안 했고요. 총 거래 금액은 한 2천억 조금 넘었었고, 예, 공사 건수, 문의 건수는 한 15만 건 이상 이렇게 달성이 됐습니다. 예, 근데 아직도 뭐 많이 잘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회사를 사실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. 뭐 이런 경험 저한테 사실 많은 사업을 했었지만 처음이고요. 이렇게 100명이 넘는 직원,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본 적, 또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사실은 한 1년 반? 약 2년 전부터는 모든 게 매일매일 처음인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좀 힘든 것도 많았고, 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것도 훨씬 더 많았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교육을 받는 중에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첫 투자를 이제 엔젤 투자 1,0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법인 설립을 했고,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자. 그래서 우리 고객들, 내가 돈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의 진짜 어렵고 힘든 게 뭐 있을까? 꽤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고객들은 이래요. 인테리어 잘 몰라요. 평생 한 번, 두 번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견적, 뭐가 뭔지 잘 내고 비교할지도 모르세요. 그리고 자재, 어떤 게 좋고 안쪽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, 또 심지어는 큰 돈을 줬는데 업체들은 돈을 먹고 도망가기도 먹기도 하기도 하고, 또 집에 물이 새서 벽지가 째려져서 전화를 했더만 그 뒤로 전화도 안 받는, AS도 안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해 주는 게 어쩌면 나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혼자서 기획을 했던 게 한 명, 두 명, 세 명, 그래서 어느새 이제 한 100여 명이 이제 같이 집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할 자신이 일단 없었다는 거, 그 다음에 또 제 DNA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좀 남들이 못하는 거, 좀 어려운 거, 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를 도전할 때 좀 되게 막 뛰어요, 가슴이. 해결이 됐을 때.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하고 힘들었지만 또다시 나를 위해서 솔직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그때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남다른 도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설사 또 집닥이 안 되면 또 그때도 또다시 저는 했을 것 같아요. 다른 거라도. 네. 저희가 잘 되는 사례나 사실은 뭐 성공할 것 같은 어떤 마음으로 되게 창업을 많이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. 근데 실패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주위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멘탈이 완전히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, 뭐 또 심지어는 뭐 많은 이들이, 저도 그렇지만 신용불량자나 빚쟁이가 되게 되고, 그러면 또 뭐 죄인 아닌 죄인 돼서 도망 생활도 해야 되고, 또 가정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,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들이나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나. 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. 되게 한 7년 동안 제가 평생 눈물 다 흘렸고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많이 후회했던
세월을 많이 보냈었습니다. 그냥 저는 한마디로 딱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경솔했다, 좀 까불었다, 예, 지가 잘난 줄 알았다, 예, 또 사람을 뭐 존중하거나 믿지 못했다, 뭐 이런 거가 제한테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뭐냐, 되게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일찍부터 사업할, 창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왠지 센 척했어요. 내보다 다 나이 많은 형들, 뭐 선배들이었고 그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잡아가야 되고 끌어가야 되는데 왠지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센 척, 좀 더 강한 척, 좀 더 무시하고 좀 더 배려하지 않고 좀 더 이해해 주지 않았고 또 좀 더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저희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처음 창업은 몰라도 되게 설렘, 또 잘 되는 느낌, 잘 될 것 같은 느낌, 그리고 뒤에 그림들이 되게 좋은 어떤 환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, 제 창업은 일단 두려움이 먼저 와요. 근데 또 처음 창업과 제 창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단어 하나가 제가 붙잖아요. 그 제로 인해서 경험이 쌓이거든요. 실패의 어떤 원인, 경험. 제가 아까 사람 때문에 좀 실패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집딱 뭐 때문에 잘 됐냐, 제가 좀 돌이켜보니까 뭐 대단한 서비스,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한테 진심으로 좀 대하고 또 우리 임직원한테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고 나눠주려고 했고 베풀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좀 용서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행동한 거 생각한 것 뿐인데 그게 이상하게 조금씩 발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. 뭐 그게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마음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좀 잘 됐던 원인이, 그래서 창업은 그냥 막 그냥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는 그런 것 같고 제 창업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창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 제 창업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들이 저는 되게 좋아졌으면 또 현재 정부도 되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옛날에 신용불량자 사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제 같이 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정부 사업 뭐 R&D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제 창업자한테 또 주는 펀드라든지 또 지원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그거를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제 창업 지원 펀드도 받았고 또 R&D 자금도 받아서 좀 회사를 나름대로 조금 잘 버티고 또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많죠. 4년 동안 집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. 초기에는 정말 돈 없어서 창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일 때 저한테 선뜻 천만 원을 주면서 한번 창업해봐라고 해줬던 엔젤분들, 또 기관들, 뭐 돈으로는 그렇고 또 아무 보잘것 없는 소위 듣보잡이잖아요.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그래도 한번 나를 믿고 같이 해준 좋은 멤버들, 그래서 지금까지 또 버텨주는 사람들, 또 중간에 힘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나갔던 우리 임직원 직원들,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, 예, 또 뭐 사실 집딱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책임지라, 그래서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를 해줬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딱 덕분에 이렇게 돼서 너무 고맙다, 예,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, 예, 원수도 되어봤지만 되게 천사도 되어봤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또 앞으로는 더 많이 겪어야 되겠죠. 근데 사실은 솔직히 좀 두려워요. 네,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이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너무 크고요. 전에는 그냥
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현재는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예.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같은 이 핫볼도 부족한 외모도 부족한 사투리까지 쓰는 몸매도 안 좋은 이런 놈도 시작해서 한번 조금씩 만들어 가니까 좀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그냥 돈 어떤 책임 이런 것보다는 딱 하나 고객이 뭘 필요할까 우리 고객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고객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 수 있을까 네, 요거에만 모든 포커싱을 맞추면 저는 회사가 오는 하시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좀 발전이 될 거라고 분명 믿습니다. 분명 아이템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시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아이템 시장은 넘쳐났거든요. 근데 고객 주문에서 돈 나오게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고객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잘 됐던 기업들, 좋은 기업들을 많이 살펴보고 분석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객 중심인 기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템 조금 어설퍼도 됩니다. 근데 그 고객이 확실하게 필요한 아이템이면 그 아이템도 돼요. 시장 좀 작아도 돼요. 근데 또 확실하게 필요한 고객이면 시장도 커집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자꾸 고객 해서 좀 예,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고객이 맞는 것 같아요. 예, 고객 중심으로 사고를 하자. 예. 저는 솔직히 재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솔직히 힘드니까 두렵고 또 성공 확률은 낮으니까 그죠? 그래서 꼭 1인자가 돼야 되나? 2인자든 3인자든 아니면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 회사를 그 리더들 오너나 경영진하고 합류해서 얼마든지 재밌게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게 저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DNA들이 있어요. 저처럼 해야 되잖아요. 이거 말려도 해야 되거든요. 이거 한다면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. 될 때까지. 성공과 실패는 그냥 되게 작은 것 같아요. 누구는 성공했다, 누구는 실패했다인데 부자는 저는 부자예요. 100원밖에 없는 놈은 1,000원만 있어도 부자예요. 맞죠? 제가 한때 400원이 없어가지고 500원 먹고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. 그래 따지면 되게 부자가 된 거죠 이미. 그죠? 그리고 고객이 없었고 임직원이 없었고 어떤 아이템도 없었는데 이미 생겼어요. 그럼 저는 부자예요. 그죠? 기준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재도전, 재창업을 해야 되니 주위 사람들한테 열린 마음을 갖고 참 집단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썼던 단어가 있더라고요. 처음 만났던 사람들, 함께 가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자, 한번 도와주라, 열심히 해보겠다. 이 단어를 참 많이 썼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또 고객만 생각하시면 예, 재도전 별거 아니다. 예, 재창업 별거 아니고 예, 그래서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. 혹시나 안 되면 찾아오세요. 예,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제가 또 걸어왔던 길 저는 얼마든지 나눌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좋은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비전은 저기 보는 것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집닭을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게 비전이 저희 사명은 보는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집닭을 더 많이 알고 좋은 서비스 가치를 알아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집닭의 비전이고 거기에서 더 잘 돼서
더 가치가 뭐 뭔가 생긴다면 그때는 좀 사회적 환원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.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사업에서 되게 힘든 시절 겪었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도움받아서 왔잖아요. 제 거 아니거든요. 네, 그죠? 네, 그래서 저는 사회에 좀 되게 많이 나누고 싶어요. 정말 지킬 거예요. 네,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내 뜻이니까. 네, 저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또 저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몸 아픈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네, 저는 지금 그 사람들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, 그 사람들과 좀 평생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의 제2의 인생으로 좀 살고 싶어요.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저의 비전이고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